나는 여성이자 페미니스트인 게 자랑스럽다. 영국 왕실이 홈페이지에 새 신부인 마크를 소개하면서 강조한 말입니다. 영화 같은 결혼식에서는 신데렐라 탄생이 아닌 독립적인 여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영국 왕실이 금기를 깬 새 식구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결혼식장 중앙 통로를 홀로 행진하는 신부 메건 마클. 중간부터 시아버지 찰스 왕세자가 함께 걸었지만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지 않고 마클이 직접 해리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종 서약 대신 신랑 신부는 같은 내용의 서약문을 읽었습니다. Harry, I give you this ring as a sign of our marriage. 축하 군중 앞에서 키스를 제안한 것도 신부 마클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파격을 보여준 마클은 드레스도 장식 없이 단순한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동화 속 신데렐라가 아닌 마클이라는 한 여성을 당당하게 드러낸 상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thing about Meghan Markle is that she is utterly independent, independently minded, and the dress really symbolizes that. 해리 왕자보다 3살 연상의 이혼 경험이 있는 미국인 혼혈 배우 마크를 새 식구로 맞은 영국 왕실. 홈페이지에 나는 여성이자 페미니스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마크의 발언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여권 신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마크의 삶을 자세히 기술했는데 가디언지는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파격적인 새 식구를 인정했다고 풀이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